자,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성도님들, 놀라운 2024년 부활주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통독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선물이 우리 손에서 우리 눈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 같은 인생을 오늘 이후 더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의 초반 이야기를 통하여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책세 권을 넘나들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사사기 부분, 룻기 부분, 그 다음에 사무엘 상 부분. 7일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84일부터 90일까지. 자,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좀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깊다라는 말, 이 표현은 우리가 땅이나 물을 두고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땅을 깊게 판다라는 말을 쓰죠. 그런가 하면은 물에 깊게 들어가 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표면이 있고 그 표면 안에 표면 아래쪽에 쌓인 게 많다 라는 말과 이제 깊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깊게, 생각을 깊게,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사용한다는 거죠. 그 말도 물이나 땅을 넣고 하는 그런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이 있죠. 그 표면에 쌓인 게 있다. 표면 그 자체이면 깊다라는 말은 소용없는 말이죠. 근데 그 표면에 그 아래에 쌓인 게 있다. 물의 특징이 이렇게 편편하잖아요. 그 편편한데 깊은 물에 가보면 그 편편한 아래에 가면 아주 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다라는 말을 쓰는 건데, 생각이나 지식을 깊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 그 말은 딱히 어떤 표면이 없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한 건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을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어떤 루머, 뭐 낭설들 이런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글을 지식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늘 듣는 일에 이제 열심히 내야 되겠지만, 늘 그렇게 누구 말만 듣고 또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지식이 깊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어디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니, 이 종이 위에, 글자 위에,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는데요, 우리의 그 말들이 종이 위에 활자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누구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런 데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종이 위에 어떤 글자들이 쓰여 있는가를 눈으로 보는 게 지식을 더하는 데에는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예쁜 꽃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봐야 되겠죠? 이 견물 생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 많은 꽃또뭐 음식 또 예쁜 옷도 봐야 되겠지만, 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니?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종이 위에 글자를
보고 지나가느냐. 종이 위에 있는 글자는 전혀 한 번도 그 글자를 보지 않고 지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이 글자를, 이 두꺼운 책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이제 누구 말을 이제 들을 때는 솔깃해요. 또 말을 전할 때는 설득력 있게 전하려고, 즉 듣는 사람에게 솔깃하게 전하려고 굉장히 음성의 높낮이, 또 뭔가 거기에 사용되는 뭐 형용사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누군가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바로 솔깃합니다. 그런데 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눈은 책을 아무리 읽어도 별로 솔깃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만화책 이런 책들은 눈이 빨리 가죠. 그러나 성경책은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귀가 솔깃하듯이 눈이 바로 그렇게 오 이렇게 만화책 보듯이 재미있는 그런 페이지는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은 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만 귀로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놀랍게도 우리 통독교 성도님들은 이 성경책을 지금 통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일. 이 글자를, 종이 위에 글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앞으로 사시면서 눈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종이 위에 있는 글자를 매일 쉬지 않고 볼수 있겠는가. 여기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 있다. 즉, 깊게 사느냐, 얕게 사느냐가 걸려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깊다. 라는 거. 그런데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이는 이한 페이지라서 이게 깊다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책의 전체 두께로 따지면 이제 깊이를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책을 통한 지식의 깊이는 어떻게 더알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는 얘기는 그 답이, 여러분들이 드릴 답이 있다는 얘기죠. 뭘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종이 위에 쓰여진 이 글들은 지식인데, 이 지식을 깊게 하는 방법은 앞뒤 사건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깊다라는 말, 사람 생각이 뭐 어디서 깊이를 측정하는가, 혹은 이제 지식 책에 있는 글들을 물론 이제 두께를 통해서도 이제 깊이를 측정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책은 굉장히 얇은데도 깊은 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책의 두께만 가지고는 지식의 깊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 지식의 깊이에 대해서 측정해 갈수 있느냐? 그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연결해 보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느 한 단어, 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를 통해서 이제 깊이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었고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어머니라는 단어를 깊게, 그 단어 하나를 붙들고 깊게 생각해 보는 것,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서 단어, 그리고 그 단어를 담고 있는 문장, 그리고 때로는 이제 문단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묵상의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록의 깊이를 더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연결,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이제 살피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사무엘상 10장까지 봤는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연결을 해보고 그 연결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이후에 보면은 나실인 삼손 이야기가 먼저 있었죠. 나실인 삼손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미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기초가 무너진 그 사회의 혼란상이 어떠했는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룻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룻기를 지나면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과의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떤 가정을 결국은 일궜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렇게 해서 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사무엘이 어떻게 그 동시대의 사람들을 묶어서 미스바 세대라는 위대한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한 세대를 탄생시켰는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한 이야기가 이 정도 한 다섯 가지 큰 포인트인데 이걸 묶어보셨냐는 거죠. 이걸 묶어보시면 지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다. 한마디로 이게 묶어지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록을 얕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얕은 땅 위에서는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얕은 지식 기반 위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받들어 섬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라버립니다. 얕은 땅 위에 뭔가를 심어놓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심는다는 노력과 흔적은 있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접시에 받아놓은 물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어야 됩니다. 깊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통독하는 겁니다. 통독의 특징은 묶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묶는 건데 반복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잘 묶어지지 않습니다. 잘 묶어지지 않으면 깊이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묶어보셨나요? 먼저 이제 보시면 이제 나실인 삼손 이야기인데 이 나실인 삼손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이 현장화된 그런 스토리인데 삼손이 사역을 했지만 그렇게 감동적이고 깊은 사역을 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가라는 사람으로 인한 사사 시대의 그 기초가 무너진 사회가 어떠한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파 갈등을 초래했고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확 주는 그런 역사의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까요? 이제 그런 큰 틀의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적 배경에서 크게 못 벗어난 사람이 룻기에 처음 등장한 나옴이라는 여인이다.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도 사사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의 여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가죠. 그런데 이 여인은 꽤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위기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그런 스토리였고 다행히 놀랍게도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 스토리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모세가 써놓은 다섯 권의 책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연결해서 이제 깊게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그 깊이를 가지고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자 하십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모압 여인이지만 그 여인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틀에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사무엘상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상 이야기의 시작은 한나라는 여인으로 시작이 되죠. 이 한나라는 여인도 이 바로 이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그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 사사 시대의 배경으로 가보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가정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한나라는 여인이 같은 가정 안에 들어있는 그 분인나라는 여인의 그 가정 경영법,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시림법을 주셨는데 그 법의 성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기도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노력으로 자랐다는 거죠. 어머니의 노력으로 자랐다는 얘기는 자식이 그냥 앉아서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그 사무엘을 나시림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부모들이 세상 앞에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세상에서 얼마만큼 이제 잘난 사람, 세상에서 얼마만큼 대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내는 부모들은 199명입니다. 아니, 천에 999명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으로 이제 자식을 키워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그렇게 사무엘을 그렇게 키워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무엘은 결국은 자기 동시대 사람들, 사무엘이 살던 그 동시대 사람들은 사사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떠한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보시고 또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대로 삼손의 시대, 그 다음에 미가의 시대, 그 다음에 나오미의 시대, 그 다음에 분인나의 시대. 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볼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사무엘이 한 20년 정도, 비록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500여 년 전에 모세가 써놓은 창출례민신 이 5권의 책을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결해서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제 그들과 공부했고 결국 미스바 세대가 탄생함으로 사무엘이 이끄는 미스바 세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놀라운 성과를 내는 즉 제사장 나라 법으로 시대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꿈꾸는 역사적 시기였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사울 시대가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 이야기와 사울 시대 이야기는 연결되는 거죠. 통독으로 가면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종이 위에 있는 이 글자들이 살아서 더 깊어진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에 더 깊은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미있으시겠죠? 이제 내일부터 또 이렇게 연결하시면서 성경을 잘 공부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통독 성경은 바로 연결해서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정돈된 세계 요일한 아주 좋은 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편찬된 통독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독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도 건너뛰지 마시고 잘 사용하셔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귀는 좀 닫아주세요. 물론 오늘 지금 이 아침에 귀를 닫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솔깃하지 마시고 좀 피곤하지만 안경을 끼시고라도 돋보기를 끼시고라도 이 종이 위에 이 글자를 들여다보는 걸 하루도 쉬지 않기를 재차 부탁드리고 꼭 그러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또이 성경을 통독 성경으로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연결해서 살피므로 이 말씀이 지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그 깊이를 더해가는 놀라운 우리 통독교회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3일의 그 깊은 연화의 뱃속에 이상의 그 시간들을 보내신 우리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살아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꿈꾸게 하는 소망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복된 주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독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크게 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나큰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